한산 이서준의 추격? 저 사람은 전생에 외놈이었을 것이다. 눈빛이 왜 저러냐. 두 시간 내내 때리고 싶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안녕하세요.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산 용의 출연의 사회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렸을 때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해일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같은 영화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고, 작품에 들어가서도 그게 계속 믿기지 않음의 연속이었어요. 왜냐면 뵌 적이 없거든요. 거의 막바지 촬영돼서 그때 이제 촬영장에서 해일 선배님 마주하고 그리고 인사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이 형을 18살 때 처음 알았어요. 예,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연습실을 같이 다녀서 그때도 되게 늘 열심히 했고 늘 잘하고 했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한 십몇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뜻깊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은 전생에 외놈이었을 것이다. 요 댓글이 가장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요한이 형이나 성규 형이나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즐겁게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 이제 몰입하고 집중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면 정말 그전에 다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호흡이 잘, 예, 다 맞춰주시고 저절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되게 경험했었어요. 예. 저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뵀는데 이제 김성규 배우님, 제가 옆에서 그분의 연기를 보면서 좀 팬이 됐다고 해야 될까? 너무나 배울 게 많은 형이고 선배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잘하고 있다,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그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산에서 사회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연구할 때는 실제 문헌 중에서 정보들이 너무 적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오디션 과정에서 저한테 디렉팅을 주셨던 부분이 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다리를 틀고 뭔가 먹잇감을 향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있다가 팍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영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와키 작가 사회라는 임무를 해석을 해서 카메라 앞에 섰던 것 같아요.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감독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해서, 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입술입니다. 네.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제 머리를 밀고 좀 사회에 빠져 있었을 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무섭다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두상이 생각보다 예쁘네? 30대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러면 조금, 예, 그쵸? 괜찮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저한테 되게 장고의 시간을 하셨다고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게 이제 사회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감독님이 그 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디렉팅을 주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셨었어요. 제가 다시 연기를 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으로 되지 않았나? 라는, 예. 아직 감독님한테 여쭤보진 않았어요.
매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네, 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얄미웠던 게 그 하깃진을 연습하는 그 장면을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제 첫 촬영이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아 이거를 훔쳐본다고? 얍삽한 놈 약간 이런 네. 실제 성격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미운 짓도 못하고요.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극 아이 같습니다. 저는 박해일 선배님이요. 아 근데 진짜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를 고르는 게 제 어린 유년 시절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때 봤던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혼자 방에서 연기했던 게 최초의 저의 연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 연기 중에 해일 선배님도 계셨고 소담이랑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이제 신발표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연극의 어떤 한 장면들 어떤 영화의 한 장면들을 이제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담이랑 같이 국화꽃향기 작품을 했었어요. 그전부터 해일 선배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 작품에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죠. 다음 작품에서 뵙는다면 해일 선배님과 함께 뭔가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였으면 더 행복하고 더 영광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붕괴됐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봤죠. 네. 네 맞습니다. 소담이랑은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같이 뭔가를 해왔던 사이라서 되게 가깝게 지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고민되는 게 있으면 소담이한테 많이 묻는 편이고 그리고 은진이랑도 되게 많이 자주 연락하고 성철이랑도 되게 자주 연락하고 동기들이 많이 연락을 해줬어요. 좀 FM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좀 되게 열정 가득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저는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담이가 그래서 칸에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에너지 자체를 좀 혼자 있을 때 충전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약간 커피파예요. 보통은 커피숍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맛집 다니고요. 유행은 잘 제가 모르고요. 힙합에 약간 꽂혀가지고 약간 호미들? 가사도 되게 강렬하고 그런 음악들에 요새 좀 꽂혀서 이제 이동하거나 할 때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저는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영화를 이제 감상하시고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의 댓글들은 얄미웠다, 눈빛이 왜 저러냐, 두 시간 내내 때리고 싶었다 뭐 이런 것들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멋있었다 이런 글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 또한 아무래도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의 히어로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인 것 같아서 가족들이 저의 히어로이지 않을까? 그냥 고생했겠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또 하진 않아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과 영화를 감상하고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나오시면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산 이서준의 출연? 너무 건방진가요? 아 이거 일상적인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해보고 싶다. 또 저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이성적이거나 혹은 뭔가 되게 냉정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되게 감성적이고 네, 좀 눈물도 많은 것 같고요.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과 저한테는 같은 이야기로도 들리고, 지금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작품을 했을 때마다 관심을 받거나 이렇게 응원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지금의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받더라도 지금의 감사함을 또 잊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저희 영화 한산 용의 출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시원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